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오브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식부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참 용어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환상의 복식조라는 얘기 들어보다시피, 자, 복식이라는 거는 차변하고 대변하고 두 줄로 두번 써서 정보 내용을 좀 많이 잡고 있는 장부 작성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복식부기로 쓴다면 하나는 차변, 대변, 어느 한쪽에는 손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재무 상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출을 발생을 했는데, 이런 매출을 발생했는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내용도 복식부기에서는 다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임대료 수입이 있다고 예를 들게요. 자, 임대료 수입 200만 원 있고, 이자 비용 80에 지급수수료 20이 나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임대료 수입이 발생했으면, 자, 제가 매출이 200만 원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써야 되잖아요. 복식이면.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저는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 200. 대변에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 200.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겁니다. 한 줄로 손익하고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돈이 그 자산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있겠죠? 동일하게 우리 이자 비용하고 지급수수료 내용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표로 집계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표가 바로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도 참 용어가 어려워서 잘 와닿지 않는데 어떤 표냐면요. 제가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하면서 나온 그 계정 과목들을 중간에 쭉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매출을 발생했으면 매출란에 200을 쓰고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 200을 또 갖다 쓰는 거예요. 또 제가 예에서 나왔다시피 이자 비용이 80이고 현금으로 줬으면 이자 비용 80 쓰고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80을 이렇게 누적적으로 써서 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표 하나에 손익도 나타나고 재무 상태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200을 벌어서 이자도 주고 지급수수료 80 줘서 100원만큼 100만 원만큼 남았으니까 잔액 100원만큼 또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계정 과목의 우리 흐름과 재무 상태도 다 보여줄 수 있는 표가 바로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상품 매출 200, 현금 200 똑같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급수수료 20과 이자 비용 80은 그 현금에서 매출을 대변으로 지급돼 있으니까 대변에 20과 80이 누적된 현금 대변에는 100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 합계잔액 시산표는 결산 붕괴 전이라서 요거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상태로 현금만 본다면 200을 벌어서 20과 80을 줬으니까 제가 100만 원만큼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재무 상태는 현금은 100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 상태표를 좀 볼게요.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중요한 거예요. 200만 원을 벌어서, 현금 200을 받아서, 뭐80 주고 20 줘서 100만 원 남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현금이 100만 원 남은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잔액 기준을,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을 기재해 주는 거고요. 근데 이 현금 100만 원은 제가 이렇게 돈을 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연금 100만 원, 자본금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내가 영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매출이 이만큼이었어, 경비가 이만큼이었어, 이런 나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일을 모두 다 기록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부동산 임대 수입이 200만 원 발생했으니까 매출이 200만 원인 거고 수수료 비용 20만 원과 이자 비용 80만 원이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수익은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복식부기는 참 용어는 어렵지만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거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